여기는 웰컴 센터 주차장입니다. 오늘은 간헐적 올라갑니다. 원래 삼척 가고 싶었는데요. 삼척 기념의 마을 가고 싶었는데 오늘 저녁 답에 일이 있어서 갔다 올 시간이 안 돼서 동네 비행 갑니다. 조금만 더 그러면 휴전 동산인데요. 최근에 우체군에서 등산로 정비를 좀 했나봐요. 여기서부터 기존 등산로죠. 웰컴센터에서 간헐재 또는 갈바이 홍류폭포 이쪽으로 가는 정규 등산로죠. 걷기 좋은 계절이에요. 바람도 선선하고 날벌레도 별로 없고 해서 그렇게 좋습니다. 그런데 이쁘기는 한데 고생을 했는가 봐요. 단풍이 좀 찌들었어요. 예, 이제 거의 다 올라와 갑니다. 간헐 꼬부랑 11-10 간헐자 아래쪽에 꼬부랑길이 11번 있는데요. 이제 10개를 지나왔고 마지막에 한번 턴하면 간헐자입니다. 예보상 바람이 약간 센 쪽으로 맞아요. 약간 세네요. 이륙하면 센 게 아닌데 이륙할 때는 좀 셉니다. 근데 이렇게 있다가 약할 때 이렇게 아이씨, 바람이 개높이를 조금 더 위에 펴도 될 뻔했어요. 날개가 왜 이러지? 조금 더 위에 펴야 되겠어요. 바람 세다고 밑에 많이 내려왔는데 3줄에 이상이 없죠? 네. 됐습니다.
온도가 처음보다 많이 낮아졌어요. 조금만 더 높아졌으면 좋겠는데. 안녕하세요. 지금 온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. 처음 도착했을 때는 1300 정도 되지 싶은데요. 지금은 1100밖에 안 돼요.
자, 이제 가늘산도 이제 가리네요. 일을 갔잖아. 온도가 높아져도 그런데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. 지금 예보보다 한 4-500 낮아요. 단풍이 600에서 한 1050 정도에 됐네요. 위로는 떨어졌고. 지나면 구름이 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. 가늘지에 등산객들이 평일인데도 저 있죠. 점점 남풍이 익어갈수록 등산객이 늘어나요. 이제부터 주말 되면은 웰컴 센터에서 시험부살 꼭대기까지 앞으로 나란히 하면 될 만큼 사람이 많이 옵니다.
조금만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영축산 쪽에는 여기보다 은근히 높기를 바랍니다. 여기가 신불제입니다.
야, 너무 낮은데? 예상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. 아씨.
갑자기 구름이 끼나요? 아씨. 바람이 하나도 안 보이노. 야, 모험 삼아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네요. 야, 상상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. 아이씨.
저기는 못 가겠네. 야, 앞에 내려야 되겠어요.